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약선차 협회 권배평입니다. 오늘 약초 산행에서 여러분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잘 증강시켜서 외부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나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곰치도 보이고요. 또 여러가지 가이톱도 보이고요.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할 나물은 명이나물 산마늘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발 600 정도 되는 바로 산속 반 그늘에 있는 밭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이나물은 보릿고개 때 목숨명, 그래서 즉 목숨을 이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나물이다. 그래서 명이나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산에서 나는 마늘향이 나는 나물이다. 그래서 산마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약초명으로는 명부추, 그리고 왕부추, 그리고 수행자들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먹었다고 해서 행자마늘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약초사전에 보면 명이나물, 즉 산마늘을 각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마늘과 같이 알리신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명이나물은 성미를 살펴보면, 맛을 보면 매운맛이 납니다. 하지만 직접 이렇게 아주 여린 이파리를 뜯어서 맛을 보시면 단맛이 섞여져 있고요. 또 성미는 아주 따뜻한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장부로 말하면 특히 매운맛이 섞여져 있어서 발산작용이 있는데요. 이 매운맛은 폐장의 비경, 귀경하고요. 단맛은 비장의 귀경을 하고, 또한 간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각종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이나물의 가장 큰 특징은 마늘향이 나는데요. 그 마늘향이 나면서 독하지 않고 씹어보면 마지막에는 단맛이 있어서 쌈채소, 그리고 누구나 부담없이 장아찌를 담가서 많이 드시는데요. 특히 삼겹살을 구워서 쌈을 싸드시면 아주 그 맛이 일품이 되겠습니다. 명이나물은 파종을 해서 약 3-4년 이상이 되어야 수확이 가능한데요. 보통 3년이 되면 이파리 하나를 수확할 수 있고요. 4년 이상이 되면 두 개의 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600에서 700 정도 반 그늘 상태에서 아주 맛과 향이 뛰어나고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크기를 보니까요, 마치 이렇게 키가 걸쭉 자라 있는데 40에서 50cm 정도 키가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줄기가 쭉 올라와서 꽃대를 형성하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시죠? 이 심장 모양의 통통한 곳에 바로 이 씨앗이 맺혀져 있는데요. 나중에 이 씨앗이 흩어져서 싹이 움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을 보니까 작은 새끼 명이나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작년에 씨앗이 터져서 자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이나물의 효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폐에 영향을 주고 비장에도 영향을 주고 간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명이나물은
먼저 간장의 규경을 하면 혈관 속에 노폐물과 독소를 잘 배출하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고혈압이나 뇌졸중,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이나물, 산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알리신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잘 촉진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데요. 당뇨병 우리 환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명이나물은 살균 작용이 아주 좋은데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특히 위장병으로 위염이 심한 경우나 그다음에 종기를 삭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벌레 물려 가려웠을 때도 이 살균력 때문에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이나물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항산화 작용이 아주 좋은데요. 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잘 제거하여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암세포를 억제하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 폴리페놀의 그러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투하는데요. 이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면역을 아주 증강시켜서 그러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도 아주 좋은 나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명이나물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코로나19의 전염력을 완화시켜주고 또 우리의 몸의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 튼튼하게 하는 그런 식품, 좋은 나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명이나물, 제철에 나는 명이나물 잘 드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